요거 이제 요거 해야 되죠? 네. 결의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정동영 위원님이 대표 제안하였고 13명의 위원님이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담당관실 파견 검경수사관 복귀 촉구 결의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정동영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정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방통위의 현재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분 드리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다 파견 검경 수사관에 기간이 끝나면 다 복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차오 감사 담당관실이 파견했을 때는 감사의 목적이 또 있었을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불가피한 사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검경수사관을 우리가 일제히 불러서 제자리에 세워가지고 한 자리에서 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얼굴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정부의 발령에 따라서 그 공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데 그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게 부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어떤 인권을 유린하고 남의 권익을 침해할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보고 전 나갈 사실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수사관들을 몇 면을 보셨다면은 이분들이 과연 이 공포감을 조성하게 될 그런 감사를 하실 분들인지 그리고 감사의 목적이 끝나면 다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검사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이전에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또 고발 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방송뿐 아니라 통신, 특히 독점적인 외국 글로벌 기업들의 폐해, 지금 인앱 결제 문제, 이런 문제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의 그 일방주의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좀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목적의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예,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2분 그 지금 2023년 6월 14일 날 9명이 왔었고요. 2023년 7월 5일 날 4명이 왔고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6명이 왔습니다. 이때 그 방통위 감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심위 해계 검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심의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조한규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 후임자 없이 최초로 이사장을 8월 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코바코 감사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날. 그래서 코바코 사장이 뭐 임기는 10월인데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영삼 사장 임명됐습니다. 이처럼 산하기관들의 사장기관 파견 인력들이 보내면서 해계 근무 태도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쫓아내는데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지금 8명이 감사원, 서울지방지검, 검찰조사부, 경찰청, 국세청, 서울청 해와경찰서 경감, 울산지검, 검찰주사가 8명 있습니다. 이 8명이
지금 1인 체제에서 1인 구조에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나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상 일이 봉쇄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대 복직을 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네, 이분 들이세요. 이분 들이세요. 이상희 위원님입니다. 예, 네, 지금 이 결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징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의결되는 과정에서 참 저는 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결의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한데 모아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같이 의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충분한 토론과 숙의 끝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 결의물이 가져다주는 본질적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이후에 보면은 감사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독립성이 흔들리고 공포감을 조성한다 라고 제안 이후를 밝히셨는데 지금 시대가 2024년입니다. 지금이 무슨 비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어떤 감사에 대한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지금도 각 행정부처마다 각 행정부처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서 대부분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와 감시 관계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 감시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인지가 있어야 된 다음에 이 부분의 부당성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결의물로 채택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악의적 프레임을 통해서 현 정부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을 빌미로 해서 허갑적인 포갑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한다 이런 형태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자, 또 정동영 위원님 혹시 뭐 추가 발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2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강력 팀장 경찰서 또 사이버 수사팀장, 검찰의 형사과 수사관들이 와서 회계검사를 돕고 직무검사를 돕는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하는 검사를 돌려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지금 경찰, 검찰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울산에서, 인천에서, 뭐 전국 각지에서 방통위에 이렇게 수사관들을 집중시켜서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드는 것의 부당함, 불의함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 기간 연장의 연장을 넘어서 지금 인사혁신처 아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문도 있습니다. 협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없었다라는 것이 문서로 답변이 와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 검경 수사관들 즉각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예,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결의안 의결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의결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3, 반대 7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